헤더로 걷어내면서 또 한번 공격 기회 봤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집중력 있게 볼을 끊어냈어요. 지금도 윤동권 선수의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차영환 선수의 슈퍼 태클. 하지만 반대쪽 또 한번 기회가 이어지죠. 뒤쪽에 들어오는 선수 있습니다. 한번 내줬고요. 그대로 왼발 슛! 골!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정현우 선수가 선취골을 만들어내면서 이 후반 58분 정선우 감독의 용병술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오른쪽 최윤성. 지금도 끌어내면서 춘천의 역습 기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연결 김여수에게 연결이 되면 찬스가 이어지겠죠. 그리고 태클을 피해냈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으로 연결 흘려냈고요. 슛! 골!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춘천시민축구단 윤동권, 이번에도 완벽한 역습 기회를 이어나가는 춘천. 결국 두 골차로 벌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넓은 공간까지 연결됐습니다. 차영환 선수가 이번에 높은 위치까지 다시 한번 볼을 몰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쪽까지 연결,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프리킥 기회. 양주 좋은 위치 프리킥. 한혁 슛!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구석을 찌르면서 한혁 선수가 만회 골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2대1로 양주시민축구단이 한 점을 따라갔습니다.